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 메가패스는 꼭 구매하라고 하셔서 고민 없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필요한 공부를 찾아 선택적으로 하는 성격인데 1년 내내 1타 강사분들의 강의와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여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가패스를 선택하였습니다. 사실 타 사이트 프리패스를 하나도 구매하였는데 구매하고 보니 메가패스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여서 그 사이트 프리패스는 아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. 저는 주변의 친구들과 선배님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각 강사분들의 커리큘럼을 분석하면서 저에게 맞는 강사를 선택하였습니다. 저는 1타 강사분들의 모의고사를 많이 구매해서 풀었는데 점수가 많이 낮았거나 시험이 어려웠던 경우처럼 해설 강의를 들어야겠다고 생각될 때는 각 회차에 맞는 강의를 선택해서 수강하였습니다. 인강을 들으며 선생님들의 모범 답안과 제 풀이 과정을 비교하였고 선생님들의 방식을 따라가거나 제 방식과 융합하면서 문제별 풀이 체계를 정립해 나갔습니다. 저는 인강을 주로 하반기에 들었는데 수능이 다가올수록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중요하다 생각하여서 저에게 필요한 인강만을 듣되 그 인강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나가겠다고 생각하여서 집중해서 듣곤 했습니다. 저는 학생이 얻는 메가패스의 효용은 강의와 콘텐츠를 이용할수록 높아진다고 생각하여서 자기에게 필요한 공부를 찾아 해나가는 주도적인 학생에게 추천해줄 것 같습니다. 먼저 학생 시절 저를 계속 지원해주신 부모님과 저를 응원해준 누나에게 선물을 한 후 그 후에 자신을 위해 쓰고자 합니다. 저는 메가패스는 공부 뷔페라고 생각합니다. 그만큼 콘텐츠가 다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골라 들을 수 있기에 뷔페라고 표현하였습니다.